네, 새마을 금고에 출자를 둘러싼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지은 기자, 새마을 금고가 이 사모펀드 업계에서 큰 손으로 통한다면서요. 저는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 같은데 관련 내용부터 좀 알고 넘어갈까요? 네, 우선 새마을금고가 어떤 곳인지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국내에서 상호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곳인데요. 이 농협이나 수협, 신협 같은 곳도 새마을금고와 마찬가지로 상호금융기관입니다. 예. 이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서 지역, 직장별 회원의 출자로 설립된 개별금고가 있고요. 이들을 감독하고 지원하는 별도 법인인 새마을금고중앙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동네를 지나가다 보면 있는 곳이 개별 금고고요. 이들을 총괄하는 곳이 중앙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많이들 아시다시피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바탕으로 투자를 집행하기도 합니다. 예. 예를 들어 국내를 대표하는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은 국민이 낸 연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요. 시중은행들은 고객이 맡긴 돈을 투자에 활용해 수익을 내는 식입니다. 새마을금고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새마을금고의 총 자산이 284조 원에 달합니다. 아, 상당히 많네요. 맞습니다. 네. 올해는 300조 원 달성을 또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백조 원에 달하는 자산으로 사모펀드에도 투자를 집행을 해온 겁니다. 네, 그러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새마을금고가 이 300조 원에 가까운 막대한 이 자산을 바탕으로 사모펀드에 출자를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출자를 했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새마을금고가 올해 자산 300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전체 기금 규모만 953조 원에 달합니다. 예. 새마을금고는 사모펀드 출자에는 약 20조 원 정도를 굴리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 건데요. 그럼에도 새마을금고가 사모펀드 시장의 큰 손으로 통하는 이유는 새마을금고가 최근 3년간 펀드 출자를 좀 공격적으로 늘려왔기 때문입니다. 2019년경부터 굉장히 크게 늘리기 시작을 했는데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 펀드에도 새마을금고가 메인 출자자로 참여를 하면서 존재감이 점점 커져간 겁니다. 예. 이 대부분의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기관 투자자들의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출자를 받아서 투자를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출자해주는 기관 투자자들한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업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일단 인연을 맺으면 쉽게 말해서 일단 한번 친해지면 네. 출자를 받기가 좀 쉬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신생 운용사나 중견 운용사, 그러니까 대형 운용사에 비해서 투자금을 좀 받기가 어려운 곳에도 통큰 출자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이들에게 새마을금고의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는 이 중소형 사모펀드 운용사를 중심으로 출자를 계속해서 늘려왔다는 건데 자, 새마을금고의 도움을 받는 운용사 구체적으로 어디가 있습니까? 네, 새마을금고가 도와주면서 일약 중견 사모펀드 운용사로 성장한 곳이 있는데요. 예. 지난 2021년에 골프용품 브랜드 테일러 메이드를 인수한 센트로이드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가 대표적입니다. 이 센트로이드가 2015년 설립된 신생 운용사인데요. 네. 여기가 2017년까지만 해도 100억 원대 펀드를 굴리는 소형 운용사였지만 2019년부터 좀 새마을금고가 투자금을 대주기 시작하면서 펀드 사이즈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새마을금고의 도움으로 센트로이드는 2019년에는 코오롱 화이버, 2020년 웅진 북 2021년 사우스 스프링스 CC와 테일러 메이드 등을 연달아 인수하면서 대형 딜을 좀 따냈는데요. 예. 특히 2021년 이루어진 사우스 스프링스 CC와 테일러 메이드의 인수 대금 중에 새마을금고가 각각 1,300억 원, 6,000억 원대 투자금을 지원을 했는데 이게 거의 절반이 넘는 사이즈였습니다. 그리고 또 ST 리더스 PE라는 운용사도 새마을금고와 인연이 좀 깊은데요. 2016년 설립된 ST 리더스 PE는 출범 초기에는 수십억 원 규모 투자를 주로 했지만 새마을금고와 본격적으로 좀 손을 잡으면서 급격히 사세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ST 리더스 PE가 2020년 말에 M캐피탈을 총액 2,510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 이때 새마을금고가 최대 출자자로 참여하면서 전체 자금의 60%를 대기도 했습니다. 예. 자,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두 운용사를 보면 설립 연도가 2015년, 16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봐도 10년이 안 된 운용사들이고 그 당시 투자 받을 당시만 하면 뭐 4년
5년밖에 안 된 운영사인데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이 좀 의심을 사고 있는 건가요? 사실 뭐 새마을금고가 신생 운용사한테 이렇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출자를 해주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습니다. 네. 이게 신생 운용사를 선점해서 좀 관계를 이어나가고 성장시키는 거는 분명 전체 투자 시장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새마을금고가 출자한 건 중에 센트로이드가 인수한 테일러 메이드 같은 경우 이게 세계의 3대 골프웨어로 불린다고 해요. 예. 그래서 테일러 메이드가 매물로 나왔을 때 경쟁자도 굉장히 어마어마했는데 시장에 관심도 많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딜을 좀 성사를 시키면서 다른 기관이나 사모펀드들이 새마을금고를 좀 부러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좀 궁금해집니다. 어떤 부분이 지금 의혹을 사고 있는 건가요? 네, 검찰이 최근 새마을금고의 출자 관련 비리를 좀 포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새마을금고가 투자한 사모펀드와 그리고 부동산, 자산 운용사들을 좀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는 사모펀드 출자 관련 비위 혐의로 새마을금고 중앙회 기업금융부와 M캐피탈, 그리고 새마을금고가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8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달 초에는 새마을금고 기업금융부 소속 A팀장이 구속 수감되기도 했는데요. 이 A팀장이 2019년에 기업금융부 팀장으로 오면서 새마을금고의 펀드 출자를 사실상 총괄한 인물입니다. 네. 이 A팀장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홍익대 경영학과 출신인 이 팀장은 2007년부터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대체 투자 관련 실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좀 빠르게 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A팀장이 앞서 말씀드린 새마을금고가 출자한 골프장이죠. 사우스 스프링스 CC에서 네. 여성 프로골퍼와 연예계 인사들과 좀 외유성 골프 라운딩을 즐겼다. 이런 논란이 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새마을금고는 견책이라는 손방망이 처벌을 내렸는데요. 이 A팀장이 또 사모펀드 출자 실무를 와중에 그 실무를 맡고 있는 와중에도 매년 100조를 움직이는 사람들, 또 사모펀드와 M&A 트렌드 2023 등 좀 이렇게 책을 스스로 발간을 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이 새마을금고의 막대한 자금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유혹이 있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아까 이야기하시기를 지금 구속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팀장직을 뭐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그 구속 수감이 된 그날 바로 곧바로 직위 해제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직위 해제와 별도로 또 징계 수위를 논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징계의 종류에는 아까 그 외유성 골프 라운딩 논란이 이뤘을 때 받은 그 견책 있고요. 그다음에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6가지 단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 그리고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를 합니다. 네, 견책이라는 징계는 굉장히 들어본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그냥 쉽게 말하면 좀 훈계를 들었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좀 구속까지 된 만큼 중징계 이상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새마을금고 출자를 총괄하는 팀장이 구속이 되면서 아무래도 뭐 계속 진행 중이나 사업이 좀 차질을 빚을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탈 수 있는 상황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최근 자금 조달 시장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또 지난해부터 사모펀드의 신규 투자 건수도 굉장히 크게 줄어들고 있고 또 사모펀드에 돈을 대주는 기관 투자자들 역시 굉장히 보수적으로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만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주던 새마을금고가 돋보일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예. 출자를 대기 중인 운용사들 중에서도 신생 그리고 중소형 운용사들이 그야말로 모든 신경을 검찰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새마을금고는 지난 5월에 신규 출자를 위한 투자심의위원회를 중단하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이 중단됐던 투자심의위원회는 현재 재개가 된 상황이지만 출자를 총괄하던 A팀장이 현업에서 좀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직위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 출자를 좀 대기 중이던 운용사들도 상황을 마냥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자, 운용사들 입장에서는 좀 속이 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혹시 지금 뭐 이 A팀장의 혐의는 어떤 걸 받고 있는지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수사 결과가 공개가 네. 되지는 않아서 아직 드러난 사항은 없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해왔는데 이 빈자리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새마을금고가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라던 사모펀드 중에서
한미약품 오너 일가와 관련된 곳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이 사모펀드 운용사인 라데팡스 파트너스가 추진하는 한미사이언스 지분의 인수자금에 출자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 지분이 한미약품 오너 일가인 송영숙 회장과 장녀 임주현 사장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지분 11.8%입니다. 이 송 회장과 임 사장은 지난 2020년 고 임성기 회장이 타계한 이후에 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상속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약 3천억 원 규모의 상속세를 좀 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모펀드의 지분을 팔기로 한 겁니다. 네,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인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또 새마을금고의 사모펀드 출자 비리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 자금을 데려던 새마을금고가 좀 그 출자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건데요. 라데팡스는 현재 주식 매매 계약 SPA를 체결한 단계로 최종 자금 조달을 앞두고 앵커 출자자인 새마을금고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가 총 3,200억 원 규모로 결성 된 펀드에서 80%에 달하는 2,500억 원을 대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새마을금고가 출자를 중단하기로 결정한다면 자금 조달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고 최종 투자를 결정하는 투자심의위원회가 이달 중순에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한미약품 오너 일가의 상속세 재원 마련 여부도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이 이제 한미약품 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 이렇게 번지게 됐네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